제가 실수로 뭘 하나 지워버렸네요. 뭐 뚝딱거리다 보니까 뷰 디렉터리를 통째로 지워버렸어요. 왜 지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지웠어. 에러가 좀 떴습니다. 다시 뷰를 살려서 진행하겠습니다. 왜냐하니까 템플릿이 있다더라도 템플릿만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뷰도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대응하는 헬로 뷰죠. 헬로 뷰에 대응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헬로 웹 관련해서 헬로 컨트롤러에 대응하는 헬로 뷰도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지 그래야지 피닉스 엔진이 동작을 해요. 그래서 뷰가 별로 필요 없다 싶어서 버려 지워버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동작 에러가 뜹니다. 그래서 에러가 떴더랬어요. 자 이제 볼까요? 보시면은 헬로에서 쇼 하면은 에러 뜨죠. 지금 헬로 해도 이렇게 에러가 떠주고 그죠? 요 헬로 대신에 이걸 헬로 쇼? 헬로 쇼라고 하는 건 별 의미가 없네. 왜냐니까 라우트에 지금 지정되어 있는 게 어떻게 지정되어 있나요? 라우트에 보시면은 지금 요것만 지정되어 있어요. 그죠? 이때 헬로의 헬로 컨트롤러의 쇼를 보여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헬로를 하게 되면은 헬로 컨트롤러의 쇼가 나와줘야 되는데 쇼가 지금 나올 수가 없죠. 왜냐니까 쇼에 지정되어 있는 것이 뭐가 지정되어 있나요? 보다시피 요거는 페이지고 헬로에 쇼에 지정되어 있는 것이 여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메시지 메신저 요 메신저를 표시를 해줘야 되니까 표시하는 방식은 주소창에다가 물음표 넣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아규먼트를 쓴다는 겁니다. 메신저 equal Jupyter 하면은 hello world from Jupyter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죠? 만약 메신저 equal Jupyter가 아니고 그냥 Jupyter만 넣게 되면은 넣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또 에러가 뜨죠? 에러가 뜨는데 에러 메시지가 잘 나와요. 이렇게 이거는 지금 에러 메시지가 그렇게 잘 나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에러 메시지도 참조하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물음표 놓고 메신저 이걸 스피탈 하면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지금 기대했던 요게 나오죠. 요것도 상당히 요걸 요것도 큰 내용을 좀 볼까요? 큰 내용을 볼 수도 있어요. 큰 내용 보면은 IO connection입니다. inspect connection에서 지금 오른쪽 화면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릴로드를 하죠. 릴로드를 하면은 여기 큰이 났죠? 보시면은 요 커넥션 부분 그죠? 방금 여기 있잖아. 메신저라고 하는 데이터가 요 부분이잖아요. 요 부분이 커넥션 요 스트럭트죠. 스트럭트에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밌습니다. 하나씩 조금 더 올라가서 지금 커넥션 여기 있네요. 퀘리 스트링 퀘리 파라메스 메신저 주피터 퀘리 스트링 메신저 주피터 이렇게 나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주소창에서 뽑아낸 겁니다. 그죠? 그리고 파라메스도 뽑혀져 있죠. 메신저 주피터 그죠? 퀘리 스트링 파라미터 이렇게 쭉 나타나 있는데 그러니까 형식이 이렇게 표시될 수 있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고 요걸 요렇게 주소창을 통해서 이 메신저라고 하는 베리어버를 초기화할 수도 있고 주소창에 있는 데이터로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요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assign 요거 인덱스 우리 인덱스 없으니까 인덱스를 넣어줄까요? 지금 인덱스 파일이 없으니까 요 인덱스 하나 만들도록 쓰죠. 해서 라우트를 좀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라우트 헬로 있고 내렸어. 그냥 헬로만 있을 경우에는 인덱스를 가도록 하고 그죠? 그리고 헬로 다음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메신저라고 하는 값이 있을 때는 그럴 때는 쇼를 호출하도록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보죠. 그죠? 자 그러면은 처음에 지금 헬로 인덱스 값 인덱스 그럼 그래서 파일이 있어야 되겠네요. 인덱스 파일이 없죠. show html만 있고 인덱스 html은 딱히 없습니다. 인덱스 html 부분이 양식이 좀 나와 있나요? render assign name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만 돼 있는데 메시지라고 돼 있으니까 assign message welcome back index.html. index.html 하나 만들어 줘야 될 텐데 여기에 맞게끔 바로 만들기가 이건 너무 또 크잖아요. 그냥 HTML을 하나 만들어야겠군요. 하나 만들겠습니다. 쭉 이전에 요 비슷한 거 있죠? 요걸로 가지고 만들면 되겠네. 요걸로 자, hello에 여기에 index.html index.html.ex 이렇게 만들죠. 넣고 그리고 요 id가 아니라 여기에 메시지죠. 메시지를 불러서 쓰는 걸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는 바로 들어갈 수 없죠. 이건 HTML 펑션에 들어가는 거고 HTML 펑션이 아니고 지금은 이런 걸 써야 되니까 이런 형식이 돼야 되겠네. 이렇게도 한번 넣어보십시오. 이건 아마 여러분 안 먹힐 겁니다. 안 먹혀요.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메시지 요 형식이 됩니다. 근데 형식이 서로 달라요. HTML 펑션에 아규먼트를 전달할 때는 variable을 표시하는 방식이 이렇게 되고 그죠? 그렇지 않고 render 펑션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전 형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메시지를 표시를 할 수가 있죠. 요거는 내용을 좀 다르게 할까요? 그러니까 메시지 from 메시지 is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메시지 이런 식으로 해서 index.html 파일도 우리가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hello라고 하는 창에 들어가면 뭔가 메시지 페이지가 나타나겠죠. message is welcome back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요 message is welcome back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컨트롤러에 보시면은 index.html 아 hello죠. hello에 index에서 어사인에서 메시지 웰컴 백 렌더 인덱스 html 돼 있잖아요. 인덱스 html 얘는 어디서 가져왔느냐니까 이것도 인덱스 html이고 여기도 인덱스 html이죠. 그런데도 피닉스 엔진이 헬로 컨트롤러에서 필요한 인덱스 html은 템플릿의 헬로의 인덱스를 가져오고 페이지 컨트롤러에 있는 인덱스는 템플릿의 페이지의 인덱스를 가져오고 그리고 이 페이지 인덱스에 필요한 뭔가 구성품은 뷰의 뭐였어요? 처음에 요 제목이 헬로 페이지잖아요. 페이지 뷰에서 가져오고 헬로 인덱스에 뭐 필요한 뭔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뷰의 헬로 뷰에서 가져온단 말이에요.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그러니까 각각의 파일 이름, 디렉토리 이름이 엘릭스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그 자체가 variable로 역할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부분은 assign에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뭔지 보는 방식이 또 간단하게 IO inspect에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자, IO inspect에서 여기서 뭐가 튀어나오는지를 한번 보고 거기에 이제 이게 결과가 render의 첫 번째 argument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죠? render function. 그러니까 다시 한번 reload 해서 메시지 is welcome back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결과 지금 IO inspect에서 플럭을 보는 겁니다. 플럭을 보시면은 쭉 달라진 게 뭐가 있나요? 아직까지는 뭐 딱히 달라진 게 없죠. 쭉 돌아가시면은 welcome back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플럭이 여기입니다. 플럭이고 assigns라고 하는 부분 있죠. assign에 이제 메시지 welcome back 이렇게 되어 있죠.